맥주를 또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지냈어요? 더운 여러분들 여러분 How are you? 야, 미국 갔다 올 때. 네, 시간 내고 볼까요? 대대로 됩니다. 두렵지 않게 걸어가는 길, 내 맘 속에 불타버리는 꿈을 향한 길. 누가 뭐래도 나는 갈 길 가련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만난다. 두려워 마라, 함께 걷는 친구여. 네 옆에 항상 우리가 있다.
라디오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뭐라고 하겠지? 네? 라디오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라디오입니까? 네. 창고 뭐야? 아, 여기 후끈 다 날랐는데 한 번에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지. 당구이 뭐야? 같이 가는 길. 같이 가는 길. 같이 가야지. 같이 가는 길. 아아 아. 남들하고 같이 가는 거래요? 저도 저 아. 미들 조금만 올려주세요. 저희 돌지 않을 만큼만 올려주세요. 최대한. 아아 근데 이게 최대인 것 같긴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술을 좀 더 많이 뭐 드시면은 해결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오늘 우리가 누굴 불렀어? 폭음 만취를 불렀어. 그리고 로우. 엘레즈 클럽에 오셨어. 엘레즈 클럽도 불렀어. 이랬는데 술을 덜 마시다니. 지금 공연 한정이고요. 저기. 부스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세 잔을 갖고 저기 사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씩 사드릴게요. 이게 장사입니다. 다음 곡 하겠습니다. 다음 곡. 다음 곡. 갈길. 같이 가는 길. 같이 가는 길. 오랜만에 공연하니까 좋다. 그치? 네.
아, 드디어 거의 한두 달? 한 달 만인가? FF로 FF가 거의 한 달 전이었나? 그쵸? 바빠가지고 누구야 우리 찐팬 쟨 두 잔 말아주자 누구야 우리 찐팬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오늘 저희 기획하면서 도와주신 우리 디글 사운드 잡아주고 계시는 상원이 형 감사합니다 박수 스트레인지 프로 고맙습니다 박수 호금만치 로놀프 엘리지 클럽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땡큐 so much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장사를 할 겁니다 네, 티셔츠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이게 다 협찬 티셔츠라서 팔 수는 없고 누군가 이거를 하나 사시면은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요거에 원하시는 대로 오늘 공연한 밴드들한테 술을 사주세요. 저희한테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따 창고 알아서 가져가시고 알아서 술을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내가 술을 못 먹으면은 다 니들 알겠네 다음. 저 맥주 한 개만 더 주세요, 도현 씨.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기 저희 엔지니어를 오늘 봐주시는 분은 크라잉노트의 창단 멤버입니다. 어 진짜? 기타리스트. 민망하겠군. 그리고 상혁이 형이랑 저랑 고등학교 때 형이랑 셋이 술 먹다 데뷔 라디오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비화가. 한국 사회는 저희 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곡은 아재요, 아재요. 그러다 지옥 갑니다. 네. 네, 물론 아재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알아 우리
얘들아 영광이지라. 이거 자동장전 장치 아니 뭐라고? 자동장전 장치를 풀어야 그냥 외워와 돼 거기다. 신곡 할게요. 신곡 제목은 I Hope. 그 마시는 호프 아니고 희망 희망 고백 잠깐 주세요. 내가 희망한다. 내가 다시는 아이 두 다리 두 다리? 고백은 호프지. 주저앉지 않게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라고? 이거 옛날 건데? 아닌데? 이거 네가 준 게 옛날 거야. 아 그래? 아 이렇게 하자 진짜.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거 뭐예요? 오란지요. 아, 지겹다. 지겹다 이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마음껏 놀려주세요. 만약에 오늘 술 먹고 핸드폰을 또 잃어버린다 누군가가 그렇다면 너네는 데디오 레디오의 친구야. 아까 로놀프 엘리지 클럽 베이스 치는 분이 자기도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진짜 우리 친구가 친구. 같이 마신 날 잃어버렸다며. 친구다 친구야. 자 오늘 네 뭐 저기 나가죠 뭐라 네 원래 지풀이 쿠방 가려고 했는데 쿠방이 문닫아가지고 채비리 필터가 공연한다고 쿠방을 문 닫았어. 뭐하는 뭐 그딴 업체가 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지금 저희가 너무 틀리고 재미없다 싶으신다 분들은 저기 디프리 정서 검색 좀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없죠 여기서. 아까 새마을 시동 됐어. 야 사람 많으면 힘들어. 일단 그러면 검색하고 계세요. 알았어 너 생각해봐. 생활 식당이 좋아? 뭔가 I'm not afraid to die.
알았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지금 롯데 몇 대 몇입니까? 롯데인데 5개. 이런 티셔츠가 있습니다. 아, 이쁘다. 롯데 이겼다. 키움 히어로즈 화이팅. 오늘 키움이랑 롯데랑 했어. 아, 진짜. 키움이랑 롯데랑 하면 되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가려고는 물건한 것 같고. 입으라고? 알았어. 아니, 키움. 아니 입지 말고 버려. 아 키움, 키움 아, 여러분 키움 히어로즈 티셔츠네요. 아 제가 입을 이정우는 지금 나 그거 의미가 없는 티셔츠인데 제가 그냥 있길래 좀 염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감히 키움 히어로즈 티셔츠는 못 입겠네요. 아, 진짜 나는 이데어 티, 나 이데어 저지 입는데? 아 진짜? 야 부산 사람들 너무하네. 아 줘봐 입어볼게. 아 입지마. 줘. 자 맥주 다섯 잔입니다. 에이 다음 거 하겠습니다. 다음 거 뭐요? 다음 거 뭐요? 뭐 남았습니까? 테루. 어? 테루. 테루. 아 타타. 테루. 저희 1집 1집 그 뭐야? 뭐라 그러는 거예요? 타이틀고 타투 하겠습니다. 지하 있으니까 살아갈게 해야 돼. 갈게. 살아갈게. 네. 그냥 울어. 밤새도록? 네. 뭐 되는 대로 예. 살아갈게. 살아갈게. 좋아. 지하야, 지하야 일로. 지하야 일로. 지하야 일로. 미쳐.
You're
물 좀 주세요. 너네가 다시 좀 불러줘. 앵콜 그거 안 할 건데? 아, 뭐 할 건데? 아, 두 곡 할 거라서 그래? 아, 진짜? 앵콜 뭔데? 아, 잠깐만요. 무슨 곡이? 자, 포근만치한테 저 포근만치에게 맥주를 사실 분. 나요.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 먹고 제가 받아갈게요. 제가 사 먹고 제가 받아갈게요. 아, 그럼 포근만치한테 맥주 네 잔 사주세요. 오, 그렇게 만지는 또 5분을 못 사고.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번은 저기 로넨루프 엘레지 클럽한테 맥주 세 잔 사줄 분. 네, 거기 세 잔 사주세요. 네,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저 장사하는 시간 빌려서. 네. 그럼 완전 공이 공산달이네. 플라잉도 앨범 팔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것도 그거고 9월 21일에 저희 당공하거든요. 이 앨범 플라잉도 플라잉도 당공합니다. 9월 21일 네, 네, 부스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맥주 사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네, 부스터 드시고 동양 난 부스 필요 없어. 나 그냥 맥주 한잔 해줘. 동영이가 줄 거야. 아니, 여기 언니 왜 안 좋아?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좀 덜 먹고 있는데 제가 대신 먹을게요. 이거 드세요. 그럼 뭐 누가 사주면 어쩔 수 없이 한 잔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줘갖고 그냥 끝까지 안 먹을래. 우리 앵콜곡이 뭔데? 레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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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오. 자꾸 그런 거 부르면 나 멜로디 헷갈려서 부른다고. 레디오 레디오.
나와서 좀 불러줘라. 아우 씨발 힘들어. Which people we don't in red time. Which people <웃음> 아 형들 50이야. 나 50, 나만 50이야. 쟤는 50 아니야. 자 가사 아는 사람 나와서 아무데나 마이크 잡고 불러요. 지금 불렀잖아. 맥주. 아까 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고맙고. 나도 맥주 한 잔 주세요. 결혼으로도 맥주 한 잔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겠다는 저런 모습. 정말 고마워. 우리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맥주도 사주고 성심당에서 빵도 사다 주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갚을 길은 많이 먹고 취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그쵸? 다음 공연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 10월? 10월 13일 어디야? 아 라라라온 제비다방 9월 그때 안 해. 그거 보류 그거 보류. 저희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공연 일정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공연입니다. 겨로로 맥주가 오면 할게요. 되게 다급하게 영원이가 되게 다급하게 아 잠깐만 내가 할게. 그게 원래 클럽들이 시간이 오버되면은 나 족발이 안 끝내는데 우리는 시간이 오버되면 오버될수록 술이 더 많이 팔리거든. 얘들아 그런 거 알지? 그 클럽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우리. 공연 때 아무나 올라와서 마이크 채가는 거 제발 그 누군가 가사를 외운 사람이 정확하게 할게. 없어 부르면은 씨발 여기서 한 명이 하면 되지 씨발. 나도 이제 38이야 너무 힘들어. 한국 나이도 39. 생일이 아직 안 지났어. 인성년 나이 씨발. 디셈버. 할까요? 야 애들 기다리잖아 빨리 해야 돼.
50인데 아직 하고 있거든? 어떡하지 않습니까? 12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곡을 할게요. 빨리 오세요. 네, 오늘 고생해 주신 보금만치와 루어론을 멜로디 클럽과 같이 함께 하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 할 것 같아서 집에 갈 준비를 했었는데. 아, 왜 더 있잖아. 안 지나갈 것 같이 놀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오늘 같이 공연 메이킹 해준 친구들 진짜 다 너무 리스펙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기 이거는 위스키 마시면서 들으면 더 좋은 곡인데 여러분. 위스키 사주세요. 위스키 사주세요. 아까 나한테 맥주 사주기로 한 사람 어딨어? 빨리 주세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데디오 레디오였고요. 오늘 공연해주신 포고만치 어론을 포벨레즈 크롭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스트레인지 프룻 정말 감사드리고 저기 음향의 이성원 공교도 정말 무한한 감사를. 여러분 가운데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알랭들롱 선생님이 돌아오셨는데 지금 하는 노래도 다른 어떤 돌아가신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저리온 참 저리온 참 저리온 참 저리온 참 감사합니다. 술 잠깐 차는 거 지금 시작합니다. 반지샷 반칙나요? 반지샷.